안녕하세요. 힐링집밥 채널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더워 음식 하시기 힘드시죠? 그래서 오늘은 불옆에 안 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노강무침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재료는 밑에 더보기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. 먼저 누런 노각은 필러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. 양쪽 끝부분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넉넉히 잘라서 버리세요. 그리고 채 썰기 편하게 2등분을 해주세요. 노각을 편으로 썰어서 속에 차있던 씨는 버리고 채 썰어줍니다. 너무 가늘지 않게 채 썰어주세요. 채썬 노각에 소금 한 큰술을 뿌려서 15분 정도 살짝 절여주세요. 노각이 절여지는 동안 쪽파를 쫑쫑 썰고요.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빼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절여진 노각에서 물이 많이 나왔죠? 이제 면보에 담아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최대한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이제 물기 뺀 노각에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고요. 고추장 반 큰술, 설탕 한 큰술, 매실액 한 큰술,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고요. 홍고추와 쪽파를 넣어주세요. 식성에 따라 식초를 넣어도 됩니다. 그리고 가볍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양념이 골고루 묻혀졌으면 깨를 뿌려주고 다시 묻혀주세요.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추가해 주세요. 저는 고춧가루 반 큰술하고 소금 약간 더 넣었어요. 노강무침 맛을 한번 볼게요. 오독오독하고 산뜻한 게 더위를 식혀주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.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